남 권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주련. 이 시간에는 연봉산 보림사 선다실의 주련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보림사는 부산 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연봉산에 있는 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합천해인사 분원인 이 사찰은 서기 1986년 해인사 스님들의 공부하는 도량을 구하다가 창건한 절이라고 합니다. 이 선다실에는 여기 보는 것과 같이 아주 이렇게 멋진 해서로 썼는 넉 장의 주련 글씨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 줄씩 읽어가면서 해석을 해봅니다. 재불법신 부사이라. 재불이란 말은 요거는 모두 제자고 이거는 부처 불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법신은 부사이, 아주 너무 부사이하다, 이상하다, 우리 생각으로는 아주 생각하기가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법신은 부사이하여 무색 무형 무영상이라. 무색, 색도 없고, 무형, 형상도 없고, 무영상, 영상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색도 없고 모양도 없고 영상도 없지만, 그 다음은요, 능이 중생 현 중생 중상이라. 능이는 능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능이 중생들 앞에, 현은 나타날 현자입니다. 많은 상으로 중생들 앞에 나타날 수가 있다. 모양도 없고 색도 없고 형상도 없지만은 능이 중생들 앞에 여러 가지 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능이 중생을 위하여 무릇 상을 놔두시니 수기심락 신령견이라. 수는 따를 숫자고 기심, 그거는 그 기자고, 심락은 즐거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즐거운 마음 따라 실은 모두 실자고 영은 뭐뭘 하게 한다 하는 어조사입니다. 모두 보게 할 수가 있도록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 즐거운 마음 따라 모두가 보게 하시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따라서 해석을 해봅니다. 모든 부처님의 법신은 부사이하여 색도 없고 모양도 없고 영상도 없지만 능히 중생을 위하여 무릇 상을 놔두시니 그 즐거운 마음 따라 모두가 보게 하시네. 이 시간에는 연봉산 보림사 선달실 주련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